빨리 하지. 내가 오래 걸려. 그 락테이트 스레시홀드 테스트라고 해서 네. 원래는 락테이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젖산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젖산은 원래는 락틱 애시드라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거의 90% 다 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건데 그 젖산 역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못 퍼져 있어요. 아... 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LT1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 그 컵에 변곡점이 생기는 역치 1이고 네. 역치 2는 급격하게 이제 락테이트 커브가 올라가는 LT2라고 해서 역치 구간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역치 구간 2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이 LT1 구간에서 좀 뒤에 뒤편에서 이제 운동 강도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리커버리 에어리얼 아니면 리커버리 도메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우 인텐시티 엑서사이즈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저강도 운동 영역대인데 이 저강도 운동 영역대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네. 이 젖산 역치 커브가 자연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저, 중, 고강도 영역대까지. 고강도 운동 영역만 하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T2라는 구간 있죠. 네. 거기만 조금 좋아져요. 전체적인 젖산 역치 테스트의 커브가 좋아지진 않아요. 저강도 운동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게죠. 맞아요. 저강도 운동이 이제 운동 볼륨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운동 시간. 그리고 이제 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잘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효과를 하나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한다. 효과 하나도 없어요. 최소 1시간이에요. 미니멈 1시간. 네. 그리고 몸 자체를 그때의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처방을 한다면 회복에 관련돼서 최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있어요. 왜냐면 저기 오른쪽 저기 뒤편에 보시면 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올해 이제 STIF 논문 게재를 한 거거든요. 아, 네. 이게 최소 저강도 이제 개인 맞춤형 저강도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지 실제 볼륨이라든지 인텐시티라든지 어느 정도를 해야지 최소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하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최소 2회. 네. 심박수는 어느 정도? 그걸 심박수로 보는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속도로 드려요. 아~ 네. 심박수는 저강도 운동 영역대에서 굉장히 변이도가 심하거든요. 고강도일 때는 좀 스테이블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강도에서 실제 스테이블하게 그 심박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저강 지구리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테스트 프로토콜 자체가 선수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네. 여기 뒤에서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커브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로 밀려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중고강도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밑에 부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전체적인 커브를 밀려면 이 완전 저강도 영역, 회복 운동력 구간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리커버리 에어리아 또는 리커버리 뭐 도메인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이 지금 해당하는 속도는 5km 퍼어로 1시간 동안 떼야 돼요. 최소. 최소 1시간을 떼야지 이 커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요. 그 말은 즉 이 저강도 운동만 해도 중, 고강도 넘어가는 영역대까지 이제 운동 능력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여기 보면 17km 파워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본인의 고강도 운동 능력 존인데 이거랑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저강도 운동 능력도 있죠. 얘랑 섞어서 하는 게 이제 양극화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폴라라이즈드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킬 때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바로 이 운동을 추천하진 않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7대 3이나 9대 1 정도 되는데 7이 9가 저강도예요. 운동을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저강도 운동에서 나올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락테이트는 지방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저강도 운동 능력대에서 본인이 에너지 소스로 쓸 수 있는 걸 지방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뭐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강도의 메인 에너지 소스는 지방하고 탄수화물이에요. 두 개 다예요. 그리고 고강도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글리코겐의 분해가 많이 일어나면서 탄수화물 개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탄수화물 고갈이 빨리 되면서 빨리 지치겠죠, 당연히. 네. 운동 오래 못해요. 근데 저강도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도 굉장히 약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지방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킴으로써 오랫동안 장시간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운동하고 나면 아마 본인이 뭐 힘든 거라든지 본인한테 뭐 너무 쓰가 온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낄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30분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 네. 저희 연구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4회 1시간, 30분 동안 한 그룹이랑 일주일에 2번 1시간 운동한 그룹, 저강도로 네. 4주 동안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운동한 그룹만 좋아졌어요. 그랬을 때 실제로 1시간 그룹만 이렇게 그래프가 4주 전, 4주 후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밀렸잖아요. 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운동 강도에서도 락테이트의 프로덕션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에너지원인 지방 에너지원이 많이 더 쓰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랫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이지만 존 1, 2, 3가 자연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강도 때에서 운동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중강도 때 운동을 많이 하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메인 에너지 소스로 쓰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일반인들은 운동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탄수화물 소비가 많다 보니까 운동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장애인들 운동을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운동 효과가 제일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밑을 치든지 아니면 제일 위를 치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중강도 때 운동 능력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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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부터 저강도 운동 준비. 차!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지식을 얻고 가요. 양빵!